내가 쓰는다. 오늘은 선영이 향기를 익어볼게요. 오늘의 얘기 차례는 내숭이 멀리멀리 전해요예요. 이거 드릴게요. 바위는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여기나 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전하고 또 똥통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디몬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전도사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목사님이 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전해라고 편지를 했지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전한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 후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기립해서 가게 썼어요.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숙제받으라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메우서.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였던 자기 마음에 부르다만 썼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어차 조심 길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썼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이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이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밤모섬에서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은 붙 받쳐서 밤모섬으로 흘러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대신해서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밤모섬에서는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이 믿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애새는 눈이 불꽃처럼 빛났지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높으신 해 같았어요. 하느님 대일 알고 사랑하도록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이 요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천국 인도하신 주님이라고 편지를 썼지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밤무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보직의 빛으로 둘러싸인 이때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에서 일어나게 된 이들 적혀있는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부도 그리 적혔어요. 요한은 찬란 나가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책이 듣는 적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궁전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면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예배가 둘러있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대천사가 제자들한테 말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면 다시 오실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이쪽에 끊어봐요. 그러면 구약으로 해볼게요. 다시 구역으로 어디 이렇게 차이지? 여기다 아주 원해졌나?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오늘 기차에는 구약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요. 이거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2장.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들었어요. 해는 아주 좋게 세상의 하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젠 달을 만들어야지. 다른 방에도 세상이 볼 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이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바삭바삭 헤엄치는 불꽃이고가 하늘에 흔들리는 불들 그리고 얼얼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동물이 만들어줬어요. 뒷판에 뛰어드는 자상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 아니라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벌떼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여자가 아담과 여자인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었지요. 하나님은 숨쉬는 모든 것을 만들긴 참 좋아하셨어요. 예삿새 땅을 이루는 모든 것은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쉬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